자, 대목 자 5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율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처음에 개발도상국일수록 국가에서 환율을 관리를 합니다. 처음에 고정시켜 놨어요. 자, 1달러당 얼마다. 그리고 그걸로 그냥 거래를 하라고 합니다. 주로 개발도상국들이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쿠바에 가면 은행에 가서 달러를 바꾸는 거하고 그 암시장에 가서 달러를 바꾸는 거하고 한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정한 고정 환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장하고 좀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중간중간에 이걸 조금씩 이제 풀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있는 것들을 외우실 필요 없고요. 지금은 완전히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다 완전히 맡겨놨어요. 환율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놔두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보면 그 정부에서 외국환평형기금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환율이 변동되는 경우에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은행들을 통해서 돈을 좀큰 돈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시장에 약간 개입을 해가지고 그 방향들을 조금 급격하게 변하는 걸 조금 완화시키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표현 익혀두세요.